대체 왜 망설이는 거요? 장흥읍제 도령의 혼사를 맞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셔? 최고의 신라감의 혼사를 맞는다는 건 예전처럼 손님들이 몰려올 거란 얘기요. 인산미네. 인산이네. 나도 압니다. 알아요. 잠시 살짝 혼란한 것뿐이요. 혼돈이다. 이 연기 쪽은 일부러 우릴 고른 것이다. 우리가 너무 유명해서? 유명하지. 쫄딱 망한 걸로. 우리가 망한 마당에 높은 혼사값은 못 부를 거고 다시 명성을 찾기 위해 최고의 혼처를 골라줄 걸 알고 일부러 우릴 찾아온 거란 말이다. 아따 참말로. 아 그럼 최고의 혼처를 골라주면 될 거 아니오? 이미 이영규 선비한테 여인이 있다. 에이, 아니 그걸 어찌 척 보면 아시오? 어미와 아들의 서로 다른 바느질 솜씨, 서로 다른 정리 순서. 약지에 낀 반지 자국. 그 여인부터 찾아야 한다.